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안녕하세요. 불구스름하게 노을이 지는 여름의 바닷가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은 어느덧 다 빠져나가고 해저문 빈 바다에 홀로선 물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외다리로 딱 서 있는 그 물새가 마치 좌선하는 수행자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이제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 더 엔터테이너로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더 스팅에 삽입된 곡이죠. 예, 스콧 조플린의 레그타임 엔터테이너. 언제 들어도 예, 곡이 굉장히 신나고 이런 곡들도 아주 명곡이라 그러죠. 어쩌다 하나 탄생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음악이 있지만 야, 그 음악 어떻게 탄생했지라고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로 그런 아주 명곡들이 있죠. 이 음악도 그런 곡입니다.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니까 또 색다르시죠. 이 노벨상과 달리 신기하고 또 독특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그 시상하는 이그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더군요. 이 이그노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 품위가 없는 뭐 이런 의미라 그래요. 벌써 딱 들어보면 아 저거 무슨 상이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조금 감이 잡히시죠. 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로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그 연구 내용을 보자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2006년에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수학자 닉 스펜스하고요. 또 피어스 반스도 아주 재미있는 연구로 이 이그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다는 연구 주제가 뭐냐 하면
단체로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몇 번을 눌러야 모든 사람이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다 뜬 채 사진에 찍힐까? 이걸 연구해서 받은 상인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단체로 사진을 찍는다. 보통 뭐 10명도 찍을 수 있고 20명도 찍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졸업사진을 떠올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을 거예요. 전교생을 사진을 찍으려면 뭐 몇백 명 이렇게 옛날엔 굉장히 학생 숫자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면 꼭 한두 사람은 눈을 감고 찍게 된다 하는 점을 이제 착안을 해서 이들은 눈을 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단체 사진을 찍으려면 몇 번 셔터를 눌러야 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횟수하고 단체 사진을 찍는 사람의 그 숫자를 계산해서 그런 공식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는 밥 먹고 할 일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별 희한한 연구가 다 있죠. 이 닉과 피어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그 사람이 눈을 감는 횟수가 1분 동안에 10회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4분의 1초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만약에 20명 이하일 경우 그럴 때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 그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숫자만큼을 셔터를 누르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12명이 단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12의 3분의 1, 그러니까 4번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죠. 4번 정도 탁탁탁탁탁 셔터를 누르면 눈을 감지 않은 전원이 다 눈을 뜨고 사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원이 더 많아지면 확률은 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50명 이상이 찍을 때는 셔터를 아무리 눌러도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은 눈을 감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두가 눈을 뜨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모든 사람한테 눈을 감고 있으라.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렌즈를 향해서 이제 일단 미소를 띄는 거죠. 눈은 감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감은 채 하나, 둘, 셋 하면서 눈을 동시에 딱 뜨는 겁니다. 감고 있다가 미소를 띄고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눈을 뜨고 탁 누르면 되는데 이래도 감는 사람이 사실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찍으면 단 한 명도 눈을 감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세계에 그 상을 제정할 정도로 눈 안 감고 사진을 찍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이그노벨상을 받을 정도이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그런 연구지 않습니까? 이런 엉뚱한 연구를 한 과학자들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팁을 하나 얻은 셈이죠. 미리 눈을 감고 있거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딱 뜨면서 바로 셔터를 탁 누르는 걸로 전원이 다 눈을 뜨고 사진 찍는 걸 한번 해보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10명 이상 20명, 50명, 100명 단체로 모여서 사진을 찍을 일이 많아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사진을 놓고 이야기 나눌 일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등산을 가도 사진을 찍고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이 지금 백중 기도 중이잖아요. 백중 49일간 기도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사찰에 가서 기도하시는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기도하는 모습을 찍기도 하고 사찰 구석구석 군데군데 모여서 기수별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우린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이젠 단체로 모여서 사진 찍을 날이 많습니다. 눈을 감거나 뜨거나 관계없이 또 한 장의 추억과 여러분만의 기억 속에 남는 사진 한 장 이 여름에 얼마나 많이 담아 두셨는지요? 사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자기가 눈을 감았는지 또 눈을 뜨고 찍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상, 뭐 여러분이 또 연구한 것이 이그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그노벨상을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보는 그런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애냐가 노래합니다.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애냐의 목소리는 참 굉장히 독특하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음성은 같은 사람의 목소리인데도 진짜 신비로워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노래 부르는 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애냐의 그 가족들은 다 원래 음악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를 타고나는 것도 무슨 공덕을 많이 지어야 이런 음성을 타고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마블홀이라고 하죠.
방송 들으시는 중에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25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도착하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서 24시간 문자 서비스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앞에 정목스님 네 글자 꼭 찍고 글 남겨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에게 문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 더 잘 만들어줬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실 때 앞에 그 방송 중에 위에 보시면 ARS 좀 누르시라고 번호 나오죠. ARS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후원금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이 뭐 덥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거의 기도 속에서 여름을 날 때가 많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복더위를 끼고 백중기도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 같으면 8월 중순이면 이미 그 백중이 지납니다만 올해는 윤달이 끼는 바람에 9월 초가 백중이죠. 그래서 49일간 기도하시는 사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49일을 매일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마다 절에 모여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절도 있고 또 법화경을 독송하시는 절도 있고 또는 절기도를 올리시는 곳도 있고 영가를 위해서 영가 법문을 들려주시는 곳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름 그러면 뭐 더위에 무기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짜증부터 올라올 수 있고 덥다 덥다 생각하면 이 속에서부터 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래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기도에 바친다면 더위조차도 정말 무서워서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름에 절기도를 하다 보면 뭐 더 이상 쏟아낼 것도 없을 만큼 땀이 한번 쫙 쏟아내고 나면 몸의 무게가 몇 키로나 줄었을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비와 같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절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뭐 여름이 그렇게 나에게 막 더위가 엄습해 오거나 들어 덤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중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어느 절에 다니시면서 백중 기도를 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다는 게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도가 나왔습니다. 샵 125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여러분은 어느 절에 다니시면서 우리 절에서는 무슨 기도를 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만나는 시간, 시의 순서, 시의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시인의 그 통찰력이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만큼 그 시적인 상상이 뛰어난 그런 시어들을 만날 때는 깊은 우물 속에서 아주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길어 올린 것 같은 그런 소중하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할 시도 발상이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고구마꽃과 가지꽃을 보고 왜 그들이 장미나 백합처럼 꽃병에 담기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특이해요. 야채사, 야채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채의 역사, 김경미 시인의 야채사, 오늘 시의 기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가지 같은 야채들도 애초에는 꽃이었다 한다. 잎이나 줄기가 유독 인간의 입에 단 바람에 꽃이 야채가 되었다 한다. 맛 없었으면 오늘날 호박이며 양파꽃들도 장미꽃처럼 꽃가게를 채우고 세레나데가 되고 검은 영정 앞 국화꽃 대신 감자꽃 수북했겠다. 사막도 애초에는 오아시스였다고 한다.
아니 오아시스가 원래 사막이었다던가. 그게 아니라 낙타가 원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사람이 원래 낙타였는데 팔다리가 워낙 맛있다 보니 사람이 되었다 하는 학설도 있다. 하여튼 당신도 애초에는 나였다. 내가 원래 당신에게서 갈라져 나왔던가. 아, 시인의 상상력이 굉장히 불교적이고 또 재미있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시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볼 수 있는 거, 이게 참 시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낙타가 사람이었다라는 말. 사막이 애초에 오아시스였고, 아니 오아시스가 원래 애초에 사막이었단다. 낙타가 원래 사람이었단다. 사람이 원래 낙타였단다. 근데 팔다리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되었단다. 근데 중요한 말은 제일 마지막에 당신도 애초에는 나였다. 그런데 내가 원래 당신에게서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 나였고 내가 당신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 사상을, 너와 내가 둘이 아니야, 불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사찰에서의 그 법성계 연부를 할 때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어경, 이 연불 내용으로 풀어보자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심오하고, 그러한데 시인이 그 말을, 법성계에 담겨져 있는 말을 이렇게 시어로 가지고 와서 따가지고 와서 우리의 일상적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다가오시리라 생각이 돼요. 고구마나 가지도 원래는 꽃이었는데 이게 왜 야채로 분류가 되었느냐. 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다 보니 사람들의 밥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 꽃이 되어서 꽃병에 꽃피는 게 아니라 먹거리로 바뀌면서 야채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장미가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다면 장미는 결코 꽃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그리고 꽃병에 꽃펴져서 감상용으로 있지 못하고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박이나 양파꽃들도 사실 아름다운 꽃인데 이게 먹지 못하는 꽃이었다면 정말 꽃의 시대가 열렸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음식으로 사람과 가깝게 인간을 보호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그게 꽃으로서의 명분이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요. 어쩌면 사랑 고백을 할 때 장미꽃 대신 고구마 꽃을 바쳤을런지도 모를 고구마 꽃과 감자 꽃의 운명. 이것이 그만 식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데용 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에서 놓고 볼 때 낙타가 사람이고 사람이 낙타고, 또 사막이 오아시스고 오아시스가 사막일 수 있는 것. 그런 공식에 따라서 당신도 원래는 나였고 내가 당신이었다. 이런 가설이 서로 성립되는 거죠. 마치 고구마 줄기를 따라 줄줄이 고구마가 걸려 올라오듯이 뿌리를 뿌리를 거슬러서 거슬러서 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나라는 존재, 그리고 너라는 존재, 어쩌면 뿌리로 돌아가서 보면 원래 하나였으니 아웅다웅 거리면서 다툴 일도 아닌데, 서로 거기서 갈라져 나오다 보니 네가 너이고 내가 나인 것 같아서 멱살잡이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먼 옛날 인디언들은 앞산을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것이 앞산이야, 저것이 뒷산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앞으로 뒤로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느 한 대상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발길질도 툭툭 차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찰에 오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저기가 대웅전입니다. 저기가 해우소입니다. 라고 하지 저게 대웅전, 저게 부처님, 이분이 관세음보살, 이분이 지장보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죠. 꼭 손을 받들어서 부처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이렇게 꼭 손을 받듭니다.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보면 이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아닌가요? 예술이라는 건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것만이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길 하나, 우리의 눈길 하나가 그 대상을 어떻게 공경하게 받드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대상은 처처에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 온갖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이 시인이 이 짤막하고 단순하고 우리의 생활 용어로 풀어놓은 이 시어 속에서도 충분히 담겨 있네요. 재미있어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신나세 씨의 해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찔레꽃. 우리 동요 이 찔레꽃은 여름에는 찔레꽃으로 불려지고 가을에는 가을밤 외로운 밤, 그렇죠? 가을밤으로 불려지고 두 가지 가사가 동시에 혼용되고 있어서 여름에 불러도 좋고 가을에 불러도 좋고 그러나 어느 찔레꽃으로 부르거나 가을밤으로 부르거나 뭘로 불러도 다 애잔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200회 특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날아온 루시와 함께 이 스튜디오에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한 장면 남겼었는데요.
멋있게 보셨는지요? 200회 특집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축하를 보내오셨네요. 7251번님이 우리 할머니가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방학이면 저도 같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벌써 200회라니요. 축하드립니다. 애청자인 우리 할머니 이름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성함이 이정자이십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할머니 성함이 이정자 보살님이시군요. 불러드리다마다요. 세 번 불러드릴게요. 이정자님, 이정자님, 이정자님. 안녕하세요. 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 불려지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의 성함을 불러드릴 때는 법당에서 축원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린다고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1055번님은 나무 아래 앉아서가 200회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 마음의 파란 잎사귀도 200개나 되도록 무성해졌습니다. 9월에 손녀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손녀와 나무 아래 앉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미리 앞당겨서 축하드립니다. 8131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200회 축하드리고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늘 방송 시청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이 방송이 영원히 지속되어서 많은 사람이 위안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청주에서라고 하셨네요. 7161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늦게 알게 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 방송을 돌려볼 수 있고요. 정각사에서 아들과 함께 스님 뵐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0회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마음 챙김하며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세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스님 법문 듣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청주의 수미향입니다. 오늘 청주에서 듣는 분이 많으시네요. 4320번님은 빵빠레 울리면서 방송 2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불자예요. 200회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중에서 시청자들이 발언문을 써서 보냈던 특집 방송이 정말 좋았습니다. 뽑히신 분들의 발언문이 제 발언문이 될 정도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BTN 나무 아래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0717번님, 스님 200회가 되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지난번 방송에서 박재가 선생의 시, 어머니를 그리다 읽어주셨는데 정말 감동했어요. 내 나이 70 중반, 어머니 돌아가신 지 47년이 됐건만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부처님의 그 종지를 심어주셔서 더 고맙고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불자의 길로 이끌어주셨다는 이야기죠. 5222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 200회 동안 매회 소중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은 횟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하면서 시청을 하다 보니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보기 습관처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차로 이동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이 좋다고 이런 방송도 있냐고 해서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구미에서 라고 하셨어요. 5867번님 200회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여름 휴가철 내내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2627번님 200회 축하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스님의 말씀은 낮에 들으면 깨어있게 해서 좋고 밤에 들으면 조용해서 편안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스님은 요술 성대를 가지신 것 같네요. 우리 불자의 멘토이신 스님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세요. 문자 주셨어요. 아이고 한 분 한 분의 문자를 보다 보니까 저도 와 벌써 200회를 우리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 200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200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숲속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몇 분 추첨해서 기념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제황칠에서 드리는 꽃송이 버섯, 천연 화장품 마음심, 명상의 모든 것 유나몰에서 드리는 부모 은중경 CD와 만다라 그림엽서 세트를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200회가 벌써 200회예요라고 깜짝 놀라시듯이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산을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이게 걸음 자체를 계산하지 않고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가 없죠. 그것처럼 모든 귀한 일들은 그렇게 내 발로 직접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탑을 쌓아가듯이. 기도도 그런 것 같고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서 매 회마다 저도 우리 스태프들도 기도하는 마음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건강을 바로냈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순간이라도 괴로움에서 놓여나실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실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BTN에서 우리 스태프들은 이 시간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제작해 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프로그램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특집 방송도 그토록 많이 심심치 않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격려를 해 주셨잖아요. 뭐 미국에서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달러 보내주시죠. 일본에서 엔화 보내주시죠.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또 외부에 나가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0회가 300회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진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분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찬불과 한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리며, 오늘은 김동완 선생님의 한마음 있으며 띄워드립니다.